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에서 매번 마주친 두 팀. 원하는 목표는 같지만 그 목표는 한 팀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 위민은 21라운드의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오프 티켓 결정을 지었죠. 예, 경주는 지소연 선수가 합류한 수원을 처음 상대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소연 선수가 아마 볼을 잡을 때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양 팀의 플레이오프가 펼쳐집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위치합니다. 조금 더 수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백3를 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세진 선수가 좀 윙백 자원으로 나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작부터 지소연 선수가 수원FC 위민에서 입장에서는 공격력이 한층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수원FC 위민이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박사차 자, 결정적인 기회 전은하 선수에게 찾아왔는데요.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지소연 선수가 앞에 공간이 나오니까 지체 없이 치고 들어갑니다. 경주의 프리킥 김진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최근 킥이 폼이 많이 올라온 김진희 선수죠. 자, 올라가는데요. 올라갑니다. 높게. 자, 나이스! 챔피언 결정전은 해양안. 먼저 81을 당긴 쪽은 경주할 수원입니다. 자, 지금 김진희 선수의 킥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나희 선수의 머리를 겨냥을 했고 세컨볼에 집중력을 더한 경주의 선취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왼쪽 측면. 자, 김진희 나가고요. 돌파 시도. 자, 박스 안쪽 김윤지. 뭐 올라가 봐줘야죠. 자, 김윤지 채찬했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자, 여민지가 강하게 스윙을 가져갔습니다만 끌어내지 못했고요. 자, 크로스 한번 올라가 봐야 돼요. 권희선. 자, 올라갔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박스 안쪽. 자, 세컨볼. 슛! 터설합니다. 수원의 진영. 끌어냈습니다. 이시호. 이시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현수익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사실상 수원FC 위민이 위험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볼 처리는 조희정 선수가 사실 아깝긴 합니다. 네. 제천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대각선. 자, 세컨볼 살아있어요. 높게 떴고요. 박스 안쪽 정영아. 자, 정영아가 계속 가는데요. 붙어주는 수원FC 위민. 전은하가 쫓아갑니다. 자, 강력 수비. 지켜. 자, 굴절이 됐고요. 정영아. 자, 아직 볼 안 나간대요. 자, 2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켜냈습니다. 네, 결국 네. 2대1 싸움에서 이겨낸 정영아 선수입니다. 네, 끝까지 볼을 지켜낸 정영아 선수입니다. 자, 수원 제공권에 대한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확실히 네. 좀 이 두 개의 득점 모두가 이 제공권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또 빨리 올라가죠. 경주.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자, 현슬기요. 현슬기 현란하게 돌파합니다. 버텨냅니다. 뒤쪽으로 이세진 제천했습니다. 자, 또 올라갔어요. 높게 올라갑니다. 아스나 터져라. 천만전의 맛의 골. 경주한 수원 스코어 3대0입니다 자, 사실 지금 이번 골로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데 네. 자, 지금 공중볼에서만 지금 세 골이 들어갔어요. 자, 이 부분은 경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수원FC 위민 수비수 라인 입장에서는 한 번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지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3대0이 됩니다. 쫓아가는 서지현. 자, 또 크로스 올라갔어요.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자, 그리고 자, 그만큼 뭐 양 팀이 지금 자, 지금 오! 전환을 골키퍼가 나옵니다. 자,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한동안 좀 경기를 출전 못했던 전환을 선수인데 자, 올 시즌 첫 번째 출전 전환을 선수의 모습인데요.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즌에 인천의 그 열 번째 통합 우승을 좀 막아줄지 또 항상 이제 의문이 드는데 자, 올라갔어요. 페널!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네. 깃발이 올라갑니다. 굳이 골을 위해서 많은 패스는 필요 없다. 세 번의 패스가 골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자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박스 안쪽 메바에 지소연 내줍니다. 박스 안쪽 연결됩니다. 내주면서 지소연 슛! 나갑니다. 자, 공 살아있어요.
자, 공을 내고 있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죠. 메바에 오른쪽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열어줬어요. 자, 올라가는데요. 올라갑니다. 자, 들어갔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자, 또 밀고 들어가죠. 수원입니다. 자, 자, 똑같은 장면. 들어갔다. 세제는 한 점 차입니다. 스코어 3대 1. 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루트로 3자 패스 또 주고 밀고 들어가는 이대일 패스로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지수현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네. 어택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올라갔는데요. 고쳐 줍니다. 박사적 뒤쪽으로. 자, 들어갔다. 결국 메바이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스코어 3대 4. 자, 이번에는 수원이 전반전에 본인들이 실점했던 부분과 비슷한 루트로 경주에게 반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굴절이 일어났는데요. 자, 왼쪽 공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소연. 지소연 돌파. 스텝 오버. 잡았습니다. 올려줍니다. 어허. 헤더로 밀어내고 있는 경주.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송주희 감독이 김상은 카드를 꺼내줍니다. 자, 김상은 선수가 투입이 됐다라는 것은 공격 쪽에 더욱더 무게를 실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스피드도 있는 선수고요. 앞쪽 굴절.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체도 뛰어갑니다. 우체 버텨냈습니다. 우체 잘 빠졌어요. 자, 김상은 김상은이요. 갑니다. 자, 단독 차스인데요. 김상은, 김상은 슛 터설합니다. 아, 네, 지금 좀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부심이고요. 네. 자, 우첸도 공을 잃지 않습니다. 우첸도가 갑니다. 열렸어요. 여민지 대각선 길게 뽑아줍니다. 왼쪽 측면 이시호 가운데로 나희 버텨냅니다. 세 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나희! 나희! 우당탕탕 나희! 오호. 자,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애매한 마운드 잡아놨습니다. 나희입니다. 박사쪽 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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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나희가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희 선수. 네, 나희 선수가 지금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그런 글을 영어로 적고 또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단 한 방 나희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가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자, 이 장면은 나희의 개인 능력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트하는 부분이 조금 더디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네요. 네. 네. 자, 결국 경주한 수원의 히어로 나희가 팀의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작하고 싶은 뭐 끝나기 전 10분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자, 과연 충분히 골이 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잘 올렸어요. 뒤쪽입니다. 송재은 그대로 멀리서 때립니다. 잡아냅니다. 자, 잡아놨어요. 김윤치 넣어줍니다. 아하. 저 볼 살아 있어요. 자,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경대제철 2022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 3. 경주한 수원이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합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수고한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벅차서 뭐라고 어떤 멘트가 우리 선수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너무 고맙다는 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바라고 바라는 가슴에 별을 다는 그 순간까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처럼 오늘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 선수 지금 이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은데 지금 눈물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아까 헤딩하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아파서 눈물이 나신 거군요. 자, 기쁨의 눈물인 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군요. 기쁨 또 있어요. 네. 기쁨 또 있어요. 아파서. 아파서.